일단 최근 가장 핫한 뉴스예요. 윤석열의 수능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말한 거는 수능을 교과서 범위 안에서 내라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당연한 말을 왜 하지? 뭔가 꼼수가 있다. 뭔가 불안해. 윤석열이 맞는 얘기하면 불안한 거 있잖아요. 전 네.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아 이게 뭐지?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뭐 계획이 있다면은 전두환 흉내내는 거? 전두환 흉내내는 거? 전두환이 유일하게 칭찬받는 거잖아요. 과외금지. 과외금지 시킨 거. 아 역시 윤두환은 다르네요. 아 지금도 막 그 사람들 만나면 전두환 칭찬해요. 아 그런가요?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거 과외금지 나쁜 놈인데 그건 잘했다. 과외금지 시킨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도 전두환처럼 좀 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네.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한 얘기는 당연히 아닐 테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표를 좀 얻어보자. 네. 뭐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일부 이제 그 입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을 좀 자기 편으로 땡겨보자. 이런 음흉한 목적에서 한 얘기 같아요. 너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번지술. 그렇죠. 네. 너무 생각이 짧았죠. 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다가 맞았네요. 아, 생각은 있었지만 생각이 짧았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짧으면 없는 걸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아, 이게 수능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기억에는 수능이 너무 어려웠고 막 변별력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수능이 없었구나. 본고사 시대라고 네. 하나요? 그 학력고사? 학력고사인가요? 아마도 그럴걸요. 몇 네. 학번인데요?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지금 몇 살이시죠? 70년대면 본고사 79 79 학번입니다. 79 학번. 79는 본고사 있었을 때 같은데. 그러니까 본고사랑 지금 수능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얘가 서울대를 제 실력으로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심스럽죠. 네. 네. 그리고 뭐 과외를 열심히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때문에 아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요? 수능을 좀 쉽게 내줘야 되겠어. 이런 단순한 생각은 그런, 아니었을까?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 아니구나. 일말의 착한 마음도 없구나. 얘는 또 구수도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뭐 자기가 받은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면 지금같이 행동을 안 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사익 중심으로 네, 고민을 했을 거다. 짱을 굴려서 한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실패했던 많은 수험 시도들을 네. 교과서 범위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안 나와서. 내가 모르는 데서 나와. 아,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짜증이 나서 대통령이 된 김에 한번 교육 좀 한번 엎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짧은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에 던지는 말이고 뒤에 분명히 선생님 말씀처럼 사익을 추구할 뭔가가 있으니까 그쵸. 그거하고 연결시키려고 지금 운을 띄웠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계속 발언을 바꾸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카르텔 안에 있겠죠?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러게요. 근데 참 그 이유가 또 우리가 재밌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학생, 학부모, 교육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국장이 시험 어렵게 냈다고 경질까지 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 네네. 교육부가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부수하면 입시 전문가인 거야? 입시와 관련된 뭔가를 했다고. 사시 전문가겠지. 사시 그치. 전문가다. 구수 전문가다. 교육부가 대통령 뜻을 잘못 전달했다 등등 또 책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박순애 전 장관 때도 만 5세 이하 입학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뱉어놓고 남 탓하는 윤석열식 태도와 또 여기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들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이 지경 됐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건드리지 말아요. 수능을 건드렸어요. 건드리려면 제대로 건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방안도 없이 대책도 네. 없이 건드렸어요. 윤석열 아까 머리에서 나와봤자 짧은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왔든 참모들 머리에서 나왔든 발상이 되게 한심한 거죠. 이 말을 툭 던지기 전에 교육
방향을 왜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만 그냥 툭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이제 문제는 이 윤석열 집단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만 내놓으면 과잉 충성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충성 경쟁. 포장하고 뭐 받들겠다 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러니까 막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여론이 악화돼요. 그러면 막 질타가 쏟아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살짝 발을 빼요. 그러니까 내 탓 아니야. 내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니야. 아,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벙찌잖아요. 아래쪽 사람들은. 네. 그럼 그때 이제 책임 떠넘기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제 질렀으니까 자기들끼리 그쵸. 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대통령의 뜻을 너희가 왜곡한 거야 뭐 등등등으로 책임 떠넘기게 모습이 나온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집단을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이리 때나 개때 같은 놈들이다. 이리 때나 개때의 특징이 뭐냐? 서열 생활을 하잖아요. 맨 위에 있는 알파 개가 막 하면 막 이제 줄 쫙 줄 서고 그치 물어라 그럼 다 물고 이러다가 알파계가 이제 싹 발을 빼고선 어디가 숨어버리면 개떼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서열이 문란해지면서 막 또 싸워. 아.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놈들이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싸우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전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그 예시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군대에 이제 새로운 장교가 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목포는 자기 손으로 갠다. 그 목포를 자기 손으로 개면 되잖아요. 되잖아. 근데 네. 그 밑에 부하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당연한 얘기를 하지? 이게 상하 간의 어떤 그 평등을 얘기하는 건가? 그럼 앞으로 경어를 서로 쓰는 걸로 해 하면서 갑자기 다른 방안을 짠다는 거예요. 과잉. 네. 과잉으로 해석하고 전혀 취지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집단의 수준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의 저는 그 진짜로 본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찔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내 말은 진짜 그게 아니야. 너네가 잘못 이해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요? 마음 편하게. 네. 저는 이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양심이 없나? 양심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불량인 거죠. 정상적인 양심의 수준이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왔을 거예요.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면서.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뭐 1시간 회의면 50분 동안 혼자 떠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 잘못하고 화를 그렇게 낸대요. 불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요즘에는 달래주는 전담맨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득실득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윤석열한테 싸바싸바 잘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딱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척하면 착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시키고 착. 근데 윤석열이 생각한 건 방안은 아니지만 한동훈이 잘 처리래. 그럼 윤석열이 이건 내가 낸 아니야. 그리고 한동훈도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한 거라고 이런 입에 발린 얘기들을 하면서 잘 맞는 거겠죠? 그러겠죠. 정말 회사에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부장 상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가 던져놓고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다 지고 덕은 다 자기 가져가고. 네.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1위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2, 3, 4를 했을 때 2, 3, 4가 뭔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1하고 2, 3, 4하고 나 저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게 내 얘기랑 상관이 있는 거였어? 잘 모르지만 2, 3, 4에서 성과가 나면 내가 했다고 하고 아니면 저에게 내가 했나? 이런 사람 정말 현실에서 만나도 싫거든요. 근데 대통령으로 만나니까 진짜 나라를 말아먹는 표현이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 문제 아마 지금 10대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금 난리죠. 네, 지금 선생님도 이제 고1 자녀를 저는 두고. 이제 고1 자녀가 있는데 이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거에 맞춰서 12년을 세팅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수능 고3들은 좀 청천벌력 같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 수능에 대한 이해 없는 거가 너무 충격적이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사실 이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교육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행사인데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수능 때 비행기 안 날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자, 그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수능이 너무 비본질적인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들은 입시 개혁을 하고 싶다면 결국 사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회. 네. 뭐 예를 들면 과거 이제 북유럽이 그랬죠. 뭐 복지 국가들 대학 안 나와도 임금이 괜찮고 뭐 소득 차이가 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미친 듯이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교육도 없고 공교육은 잘 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도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를 해결을 해서 대학 안 가도 괜찮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을 좀 낮춰야 돼요. 한국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학생 사람들은 안 가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 입시에 목숨을 거는 모든 것을 입시에 맞추는 이런 교육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사교육이 죽을 거고 공교육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수능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교과서 안에서만 문제 출제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비본질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안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어이없는 게 이제 앞으로 명분 내세우는 거는 과외, 고액과외 없애겠다, 사교육비 내리겠다 이건데 사실 국어 교과에서 비문학을 낸다는,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사교육비가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렇죠. 책 읽는 거를 이제 염두한 뭐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뭐야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이 모두 평등하게 그리고 네. 대우해주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직업을 가질 사람들은 대학 뭐 대학원 가는 거고 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바로 또 직업 그렇죠. 생활을 할 수 있겠군. 그렇죠. 전문가로서.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학 안 가고 두 분 같은 분들은 이제 대학 가시고. 아니, 저도 그러면 안 가요. 소년이 잘못되는 듯 하는 거 순소년아. 아 저는 기본소득이 되면 실현이 되면은 대학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잘 알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맞아. 외국 같은 데는 대학 진학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입학시켜주잖아요. 그 대신 졸업이 안 돼. 아, 그쵸, 졸업이 그쵸. 더 어려운 그러니까 시스템. 이제 무슨 이제 공부를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살아남아 졸업을 할 건데 아니면 못하니까 그냥 일단 들어가고 보자가 안 돼요.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고 재능도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상담실에서 진짜 슬픈 게 아이들이 다 이 점수 맞춰서 오는 거예요. 과를. 과를 와가지고 자기의 미래와 심리학과를? 바꾸는 거지. 아 무슨 과든. 아 그냥 그 성적에 맞춰 친구들이? 아니, 상담실에 오는 네. 대학생 아이들이. 전체가 아, 학생들이 이과 어떻게 선택했어? 그렇죠. 진로 고민할 때 보면 점수가 여기 올 수 있어서 왔어요. 이러는 네.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연기학과 간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연예인이나 연기에 관심이 없는데 네, 진짜 네, 점수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자기가 좋아야지 갈 수 있는 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아니 공대 나와서 음악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윤석열이 사교육을 없애 이기 위해서 변별력 문항을 없애야 된다 이런 대책이 네. 될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대책이죠. 사교육을 없애고 싶으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죠. 맞습니다.